네, 썬데이 탐 시작합니다. 플레마 FS 시리즈 05. 아, 모듈레이션이에요. 진짜 레몬빛. 와우. 레몬빛. 뭔가 그린과 옐로의 사이 그 어디쯤. 하지만 옐로네요. 그냥. 네, 옐로네요. 이거랑 좀 다른데? 네. 뭔가 겉모습보다 그냥 옐로입니다. 모듈레이션. 뭔가 샤방샤방 색깔처럼. 네, 모듈레이션 뭐 색감으로 되게 잘 표현한 것 같고요. 와, 이것도 이렇게 7가지의 펑션이 딱 되어 있고요. 세이브 버튼 있어서 여기에 저장이 되나봐요. 보시면 타입 이렇게 쫙 있고 컨트롤 어떻게 컨트롤 하는지도 다 나와 있으니까 이거대로 한번 조작을 해 보겠습니다. 네, 스테레오죠. 네, 스테레오로 다 되어 있어요. 여기도 있네. 코러스. 아, 똑같은. 아, 여기는 컨트롤 2에 관한 설명이네요. 컨트롤 1에 관한 설명이고. 오케이. 원, 투가 있으니까요. 네. 그럼 무게 한번 재볼게요. 300g. 네. 거의 뭐 FS 시리즈는 300g으로 통일하는 그런 느낌으로 좀 가는 것 같네요. 자, 그럼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탐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 오미 김병호입니다. 네. 자, 플레마에서 FS 시리즈입니다. 05 넘버링을 달고 있네요. 모듈레이션. 자, 노란색이잖아요. 저희가 모듈레이션 플라마에서 나왔던 거 FC 시리즈 중에 초록색으로 초록색 된 요만한 거. 네, 작은 네. 시리즈 했었었죠. 들어있는 모듈레이션의 멀티적인 기능이 네. 똑같아요. 그 작은 FC 네, 시리즈랑. 그 좋았어요. 네, 거기에서 얘가 더 확장된 게 뭐냐면 우선 지금 세이브 버튼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 7가지의 내가 원하는 모듈레이션 세이브해서 사용할 수 있다. 네. 와. 그리고 컨트롤 노브가 하나가 더 있다. 어허. 그래서 디테일한 사운드 메이킹을 할 수가 있다. 오호. 네, 이 정도의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모듈레이션은 알다시피 사운드 측면에서 뭔가의 그 나만의 음향 효과를 좀 만들어내는 거가 좀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세이브에서 그 만들어낸 거를 내가 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뭐 공연장에서든 뭐든 뭐. 네, 내 사운드를 사용할 수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 되게 메리트가 있는 그런 장점으로 적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그 전에 있던 작은 FC 시리즈는 6만 원대, 6만 얼마, 6만 8천 원 이 정도였는데 얘는 지금 11만 9천 원이에요. 네, 되게 확 뛰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사실 그 전에 루퍼 보면은 루퍼의 기능에서는 이제 드럼 머신의 그런 느낌의 디테일적인 것만 이제 돼서 별로 그렇게 가격 차이가 안 났다 하면 얘는 우리가 컴퓨터 하드를 사더라도 하드 값이 되게 비싸잖아요. 1테라, 그렇죠. 2테라, 4테라, 8테라 막 이렇게 그 하드 값이 그냥 하드가 여기 들어있다 저장 공간이 들어있기 때문에 좀 더 값이 차이가 난다. 아, 좀 차이가 난다. 비싸다라고 뭐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컨트롤 1으로 할 수 있는 이렇게 행동이 여기다 써 있고 네. 컨트롤 2로 할 수 있는 행동이 여기다 써 있는데 네, 맞습니다. 우선 여기 타입부터 예. 다 보자면 와, 이게 그래도 글씨가 커 갖고 읽어져요. 야, 네, 그리고 다행, 이게 다행입니다. 약식으로 안 써져 있고 와, 다 써 있어요. 다 써 있어. 그래서 너무 좋아요. 네. 약식을 막 추정해야 돼, 우리가. 네. 네. 우선 코러스, 플랜저, 뭐 트레몰로, 페이저, 그리고 비브라토, 로터리, 리퀴드, 네, 오토와우, 스터터, 그리고 링, 로빗까지. 로빗. 네. 로빗은 뭐 예. 디튠 같은 느낌이죠. 와, 아우, 디튠이 아, 디스트죠. 디스트 섞인. 네. 그리고 레이트 스피드 효과, 그리고 여기 뎁스 이렇게 두 개의 노브가 있고요. 그리고 얘를 움직이면요. 설정에서 움직이면 여기 저장값이 깜빡깜빡깜빡 거려요. 야. 네. 그래서 이 설정을 해놓고 얘를 꾹 누르시면 1번에 절공이 되는 거예요? 네. 하지만 그냥 이게 하나하나씩 누르면 각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불러올 수 있는 예. 네.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움직이면 그렇죠? 또 움직이죠? 네. 거기에 대해서 깜빡깜빡 거리면 얘는 내가 지금 설정을 하는 중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하나씩 소리를 좀 들어볼까요? 네. 1번 코러스. 그럼 코러스에서 컨트롤 1은 믹스 역할이에요. 아. 컨트롤 1, 2는 뭐예요? 2는 톤입니다. 톤? 네, 높여주십시오. 달려요.
자, 다음 플랜저 가볼게요. 플랜저는 얘는 믹스예요. 여기는 피드백. 피드백. 자, 3번은 트레몰로네요. 트레몰로입니다. 트레몰로에서 얘는요 듀티 값이래요. 아, 여기는 톤. 아, 오케이. 이것도 듀티 값이긴 한데 그렇죠. 그 값어치를 얘기하는 거니까 네. 믹스랑 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네요. 이게 2는 톤입니다. 아, 톤. 자, 그 네 번째는요. 페이즈죠. 페이즈. 페이즈에서 믹스예요, 믹스. 여기 톤입니다. 아, 믹스랑 톤이 거의 대부분이네요. 되게 되게 좋은데요, 고급스러워요. 자, 그리고 5번은요 비브라토죠. 이 믹스예요. 이게 톤입니다. 아우, 해변 가고 싶다. 아, 해변 가고 싶네요. 네. 자, 6번은요 로터리. 예, 여기도 또 톤입니다. 이게 되게 예쁘게 소 사운드가 빠져 있네요. 그렇죠? 얘는 리퀴드예요. 얘 믹스. 물 먹은 코러스. 진짜 습하다. 습해. 이거 빨리 지나가죠. 지금 스웨드 입었는데. 아, 아 네, 빨리 너무 지나가죠. 습합니다. 네. 자, 얘 오토바우요. 오토바우. 얘 믹스. 네, 톤. 오토바우는 믹스나 그 뎁스를 최대로 해놔야 역과가 진짜 살아나니까 이건 좀 맥스로 좀 해놓고 사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좋다. 오, 예쁘네요. 자, 스투터 얘는 말 더듬더듬 더듬거리는 그러니까 그 비브라토의 최고 뭐였거든요. 스투터 갑 얘는 듀티예요. 네, 여기 톤이고요. 너무 더듬는다. 따따따따따따. 오케이. 네. 자, 다음은 링이에요. 링 모듈레이터. 이거 피치다, 피치. 여기 톤입니다. 오. 오. 와, 이거는 막 다른 뭐 딜레이나 리버브 이런 거 같이 섞어서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로우빅 갈게요. 얘 스무스. 얘는 비트레이트. 레이트. 로우빗에서 지금 레드바우 밝혔어요.
정도 줄 수가 있네요. 재밌다. 되게 좋네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 노브와 이 안에 있는 사운드들을 지금 쭉 하면서 컨트롤의 역할도 저희가 읊어드렸는데 네. 들어있는 사운드 자체만으로 보면은 딱 그 사운드를 대변하는 사운드가 나와요. 예. 그렇죠. 뭐 코러스면 그 대표적인 코러스 사운드. 네. 프렌저. 네. 뭐 왜곡되거나 하지도 않고 딱 그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어서 저는 기분이 좋았고 기대했던 사운드들이라 가지고 네. 그리고 사실 FC 시리즈에서 저희가 들었던 그 사운드랑 똑같은 그 회로를 쓴 것 같아요. 예. 여기다 요 톤만 더 넣었네요. 네, 이 톤하고 이제 세이브랑 예, 그것만 넣었네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렇게 하면서 저장은 안 했지만 네. 저장값을 지우고 싶다. 근데 뭐 하나하나씩 지울 수는 없고요. 네. 얘를 이제 팩토리 세팅으로 이제 바꾸려면은 이 상태에서 얘를 전원을 뺀 상태에서 세이브 버튼을 누르고 전원을 끼시면 파란불이 깜빡깜빡깜빡하면서 네, 팩토리 세팅으로 초기화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새 거가 됐네요.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네. 가격은 119,000원. 네. 그 스테레오 네, 시리즈를 119,000원에 뭐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 모듈레이션 여러 가지 가지고 가서 119,000원이면 괜찮은 편이죠. 예. 근데 그 전에 이제 FC 시리즈가 워낙 사운드가 좋은 그러니까, 상태라서 뭐 그대로 똑같긴 똑같은데 네. 근데 이제 그 사운드 메이킹에서 세이브를 해서 내가 가지고 다니면서 노브는 항상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세이브를 해서 가지고 다니는 거가 편하면 또 있죠. 여기가 낫겠네요. 이게 낫고 네. 아니면 나는 뭐 그런 거 상관없다 하시는 분은 FC 시리즈로 저렴하게 사용하셔도 될 것 같고. 근데 그 페이저 하나만 뭐 코러스 하나만 쓰더라도 네. 그 진짜 노브를 정해놓고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놨는데도 흔들어지죠. 흔들어지죠. 네, 흔들어지죠. 요만큼 흔들어졌는데 그쵸. 기분이 싹 나빠질 때가 있어요. 기분이 나쁘죠. 네, 그럴 때는 이 세이브가 훨씬 더 그쵸.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제 사운드로 네. 하니까. 그리고 해놓고 공연하는 중에서도 리허설할 때 맞춰놨는데 네. 갔다가 또 틀어질 말이네. 때가 있으니까 네. 그렇죠. 이 세이브가 그래서 네. 되게 좀 도움이 될 때가 많죠. 자 그럼 한 줄평 주세요. 이런 걱정하시는 분 많습니다. 이렇게 막 스위스 아미나이프처럼 칼 막 여러 개 달리는 그게 은근히 쓸모가 잘 없죠. 칼 하나하나가 큰 것도 아니고 뭐 아주 날카로운 손만 다치겠고 좀 그러니까 보기보다 쓸모가 좀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하나가 다 쓸만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오해 없으시게 되게 그래서 모듈레이션의 모든 것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내 사운드의 색깔은 내 마음의 저장. 저장해야죠. 진짜 저장하셔야 돼요. 네. 이거 진짜 1mm 흐트러져도 네. 기분 확 나빠질 때 있어요. 맞죠. 그래서 저장 기능이 네, 저는 그게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 자 우리 몇 대? 몇? 7.5 8.5 오우 야야야야 저도 7 네. 8 정도 드리려고 그랬는데 네네. 세이브 기능이 너무 좋아서 세이브 기능 너무 네. 좋아요. 자 오늘 FS 시리즈 플레마 모듈레이션 함께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멋진 기호와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